사실은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게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시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인 것이고, 그래서 진짜 내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반드시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라.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채찍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채찍질해 가면서 이겨내고, 진짜 내가 이번 한 끼 또 하루는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채찍질을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셔서 변화를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때려서 변화를 시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고통을 감내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것이 변화예요.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이 힘든 과정을 견뎌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편안한 몸 상태를 가지고 내가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변화의 핵심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나는 없다 그러면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고, 고통을 감내할 만한 의지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새로운 습관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변화의 핵심입니다. 정말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목표가 없어요. 자, 인생에 목표가 없다는 것은 되는 대로 사는 것과 같다. 그냥 하루 눈 뜨니까 사는 겁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시면, 자, 어원은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가 사라지냐? 에스터, 별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꿈이 없는 것이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꿈과 목표가 없는 것이 재앙이지, 내가 지금 뭐 돈이 좀 없어서 살기가 힘들어서 이게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꿈과 목표가 있으면 삶 자체가 딱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이유는 꿈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도구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꼭 2020년도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한 목적,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의 목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동기부여의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잠재력을 깨워서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내면에 엄청 큰 이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기기가 또 오게 될 겁니다. 이 광사 과정을 하면서 나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소질도 없었고 해볼 만한 의지도 없었는데, 강사 과정을 하게 되면서 강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쉽게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삶의 어떤 또 하나의 어떤 비전,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목표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 목표가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방황을 한다. 내가 이 BDA를 하면서 1등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놨으면 반드시 해낼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포기 이러면 안 됩니다. 뭐 하루도 하기가 힘들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1등은 아니더라도 내 등수 안에 들게끔 내가 해야 되겠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둘리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의 어떤 감정의 상태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신한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한테 믿음이 없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됩니다. 힘들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힘드냐면 정말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데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적응이 아주 빠른 사람은 그닥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장소에 와서 뭔가를 듣는다라는 것이 생전에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있는 거 다 사람 사는 건데 그에 적응 못하면 나만 힘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나만 이상한 사람이지 본인들이 이상한 게 아닌 거라고. 그래서 적응을 빨리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변하는 세상을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 현재를 아는 것하고 더 알고 싶은 것 사이에 간극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PDA 하는 거 별것 아니잖아요. 아니까 별것 아닌 거예요. 모르면 정말 어려운 거고 알면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고 경험을 하게 되면 별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극이 별것 아닌 그 간격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공부예요. 사실은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기분이 드는 것, 어떤 사람이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왜 상처를 받느냐? 내면에 상처를 새기고 있는 사람한테서 많은 상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얘기들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 버리니까 이 상처가 나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너무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라고. 내 머리에 지우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지워버리십시오. 자, 인정한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 이 인정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인정이라고 하는 인자를 보시면 말씀 원자에 참을인자예요. 그래서 말을 참으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중간중간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일단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상대 이야기를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인정인 거예요. 중간에 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틀려도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치로서 자기 이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코치라는 말이 이 상대방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 이것이 코치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택시를 코치라고 하는 거예요. 택시를 타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곳으로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코치입니다. 상대방과 나의 어떤 목표가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좀 원하는 곳으로 갈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길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큰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은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대방이 힘들다라고 하면 그 고통을 같이 감당을 하셔야 된다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너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자, 더디더라도 확실하고 단단한 걸음을 옮겨라 라고 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오랜 시간을 두고 실력을 쌓은 사람은 반드시 그 능력을 펼칠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칼을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칼 쓸 때까지 갈아야 되는 거예요. 쓸 일이 없으면 끝까지 갈아서 없어질 때까지라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칼을 가는 시간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 뭉뚱한 칼로 뭐라도 그냥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풀 한 포기도 안 잘라집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참고 이겨내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온데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담금질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담금질의 기간도 사실은 견뎌내지 못해 너무 기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생어우환 사어안락 이랬습니다.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라고 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걱정과 어려움,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일이고 너무나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은 결론은 나중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경험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인 거고,
너무나 엄마 아빠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너무 편안하게 주면 자식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아라. 이것은 결론은 자식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난, 고난, 근심, 걱정은 옥처럼 완성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내가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나는 이 기간이 지나면 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언자 무죄, 문자 족해. 말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자, 듣는 이가 경계로 삼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네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내가 아, 잘못됐구나.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경계로 삼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막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판단하고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하고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청, 귀를 기울이고 몸을 기울이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코치, 어른의 말에는 여유와 감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한테서 여유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감성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에 감성이 있어야 상대방이 듣는 것이지 그냥 외워서 내가 막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BDA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십시오는 아니에요. 그런데 BDA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성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니까 아 나도 반드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발표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기회 되면 한번 해볼 테니 나중에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코치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자, 아랫사람에게도 질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물어보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냥 과감하게 물어봐야 돼. 받아들인 다음 내 것으로 소화해서 쏟아낼 수 있어야 공부다라고 했어요. 내가 소화해서 정말 내 입으로 쏟아낼 수 있는 거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자, 코치는 마음에 새기고 말로 선포해야 이룰 수 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BDA 하면서도 나는 몇 킬로 감량해야 됐다고 선포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선포를 안 하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노끈으로 톱질해도 나무를 자를 수가 있고 물방울이 떨어져 돌에 구멍을 낼 수 있다. 난 톱이 있어야지 아니면 낫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노끈으로라도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과 같은 힘든 선택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안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진정시킬 책임이 있다. 이 진정시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상대방이 화를 내든 아니면 내 의견에 일치하지 않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에 인정을 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강사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벼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가벼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든 선택을 하는 사람이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처음에 힘든 선택을 하지 않고 쉬운 선택을 하면 나중에 삶이 절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BDA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힘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지 지금의 선택을 쉽게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여러분의 몸 상태가 절대 가벼운 몸의 상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몸이 건강해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쉽게 예전처럼 몸이 내가 무겁고 여기에 똥이 가득 차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몸이 건강해지고 또 맑아지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BDA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비데이 프로그램은 전체 어떤 삶의 어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셔야 된다. 다른 사람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 나보다는 남이 더 훨씬 더 낫다라는 이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돼. 남보다 내가 더 낫다가 아니라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셔야 된다. 그게 진짜 잘 사는 삶이에요. 자, 골든룰이 있고 플래티늄룰이 있습니다. 황금률, 백금률. 황금률과 백금률의 차이가 있어요. 황금률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백금률은 남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해줘라. 이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줘라. 이게 백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백금률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 삶이 진짜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대가를 받고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 자,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상대방에게 뭔가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것이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안 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다 맞고 네가 틀린 거고 너한테는 배울 것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알고 싶은 것도 없다. 이럴 때는 질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상대방한테 아주 어리고 초등학생이어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